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거대한 수직도시. 이 거대한 초고층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와 놀라운 신기술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초고층, 땀과 도전의 신기술, 롯데 타워놀로지. 롯데월드 타워의 무게는 무려 75만 톤. 서울 시민 전체를 합한 무게와도 같습니다. 땅속의 집안은 이 엄청난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만큼 단단하지만 땅속 38m 깊이의 단단한 안반층에 직경 1m, 길이 30m의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시공하여 집안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목처럼 뿌리 깊은 초고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강화된 집안 위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고강도 콘크리트 덩어리로 기초를 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타설을 끝내야만 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동원되어 32시간 연속 타설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놀라운 기록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의 태풍을 이겨냅니다. 이는 일본의 고베 지진보다 훨씬 큰 강진과 가장 강력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태풍도 이겨낸다는 뜻이죠. 그 비밀은 바로 코어월과 메가컬러,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라는 내풍 내진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These columns, these mega columns are so huge and so strong that tests have been made of flying airplane engines directly into such a column and the column doesn't move, the column is not dented. 대나무가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는 건 바로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롯데월드 타워에는 이 대나무의 마디 역할과 같은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가 약 40층마다 세 군데 설치되어 바람과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억제합니다. 최상층부는 횡력과 수직력에 강한 그물망 형태의 다이아 그리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3배나 강한 80메가파스칼급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이는 주사위만한 크기로 성인 남성 12명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단단한 강도입니다. 콘크리트를 500m 상공까지 직접 쏘아올리는 수직 압송 기술.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타설 후에는 빨리 단단하게 굳는 콘크리트를 엄청난 압력의 펌프로 쏘아올립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150메가파스칼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500m 이상까지 한 번에 쏘아올려 수직 압송에 성공했으며 이는 1000m 이상의 초고층도 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높고도 거대한 건물이 3-4일에 한 층씩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자동 상승 거푸집.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굳고 나면 거푸집이 유압 방식으로 자동 상승되어 거의 3-4일에 한 층씩 올라갈 정도로 공사가 빨라지는 것이죠. 롯데월드 타워에는 30평형 아파트 3,500세대를 지을 정도의 콘크리트, 에펠탑 7개를 지을 정도의 철골이 쓰였으며 연인원 500만 명의 공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의 자재와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는 타워 크레인과 호이스트. 국내 건축공사에 쓰인 크레인 중 최대 규모인 64톤급 타워 크레인이 사용되었으며 일반 현장과는 달리 바닥이 아닌 벽면과 좌대에 설치하는 고난도의 브라켓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브라켓 방식을 500m 이상 건축물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공사를 마친 후 이 초대형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데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123층에 설치된 중형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을 부분별로 해체하여
79층으로 보내고 79층의 중형 크레인이 이를 지상으로 내리는 2단계 작업으로 해체합니다. 이 중형 크레인은 소형 크레인으로 해체되어 지상으로 내려지고 마지막 남은 소형 크레인은 해당 층에서 해체되어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지상에 내려집니다. 케이블이 없이 전기 도체로 움직이는 파워레일 방식의 호이스트는 건물의 모양상 80층에서 환승하는 구조로 설치했는데 이 역시 국내 최초의 기술입니다. 초고층은 지상에서 1도만 어긋나도 꼭대기에선 10m 이상 기울기 때문에 GNSS라고 하는 위성 측량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4대의 인공위성이 동시 관측한 측량값과 7개의 경사계 계측 결과를 산출해내어 오차를 조정합니다. 아름다운 외관을 만드는 커튼월은 투명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무게만도 무려 600kg에 달하는 유니트 2만 1000개가 달려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중에 17,000개의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건물이 위로 갈수록 경사지는 모양이라 유니트의 높이와 폭, 모서리 각도에 따라 경사 구간 전층에 모든 유니트의 포인트를 마킹하여 정밀하게 시공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롯데월드 타워 건물 내부에는 외장 유지 보수용 곤돌라가 있는데 필요할 때 건물 외부로 나와 주행용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작업에 활용됩니다. 롯데월드 타워 지하 2층부터 전망대 121층까지 총 496m를 운행하는 더블덱 엘리베이터는 부르즈 할리파 441m보다 55m나 더 긴 세계 최장 길이의 초고속 더블덱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반 아파트 엘리베이터보다 6배나 빠른 속도로 전망대까지 60초 안에 올라갑니다. 또한 세계 최고 높이에 설치된 전망대 에스컬레이터는 강한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최상층부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세계소방방재기준, 국제소방협회기준의 방재시스템, 건축물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500여 개의 센서와 첨단 계측 시스템으로 태풍, 지진, 테러 등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및 위험 여부를 24시간 체크하여 관리합니다. 고뇌화 콘크리트는 화재 시 최소 3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며 5개의 피난 안전구역으로 각 층에서 1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고 19대의 초고속 승강기가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되어 15,000명의 상주 인구가 피난 안전구역에서 1층으로 62분 안에 전원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난 안전구역 4개소에 87분이 소요되는 부르즈 할리파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지열 시스템, 에너지 센터, 풍력 발전, 태양열, 태양광 발전 등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하여 85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첨단 IT 기술로 가득 찬 스마트 빌딩입니다.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건물 전체에 조명, 온도, 전력 등 모든 인프라가 자동으로 컨트롤됩니다. 또한 초고속 통신 인프라는 물론 복합 건물의 다양한 용도별로 특화된 스마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세계 초고층 역사를 새롭게 쓰는 기념비적 랜드마크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구조 설계,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낸 신기술과 신기록들, 500만 공사인력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롯데는 롯데월드 타워를 완공한 기술과 저력으로 초고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건설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은 땅 위에 세우지만 롯데월드 타워는 하늘 위에 그 역사를 씁니다.